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코딩을 하고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레플릿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도메인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컴파일을 도구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고요. 바로 코딩을 해서 이웹 기반으로 그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팀 형태로 또 코딩을 해서 서로 결과들을 또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을 한번 보시면은 제대로 좀 이것을 가지고 코딩을 한다거나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제한된 그런 성능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조금 제한된 그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팀 형식으로 해서 이제 에듀케이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비용들을 좀 문의를 또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코랩이라고 하는 사이트, 구글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할 때도 또이 코랩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딩으로 그런 데이터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면은 이 코랩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구름 아이디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웹 기반 형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커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줘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구름 아이디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개발들을 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요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형태에 그런 웹 기반 형태의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환경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레플릿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컴파일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인업을 하셔가지고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은 바로 가입들이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와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일부 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현재 화면들이 여러분들 초기 화면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랭귀지라고 있거든요. 그 언어를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즐겨 할수 있는 웬만큼 모든 50가지 정도의 언어들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웬만큼의 언어들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파이썬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네임들이 생성이 되고요. 바로 이것을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일부 가격을 좀 지불을 하면은,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이제 팀원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코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을 하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화면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3.8.2 환경으로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콘솔 환경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쉘로 들어가서 또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파일들을 생성을 하면은 당연히 뭐 test.py라고 해서 생성을 하면은 또 하나의 파일들이 당연히 이쪽 안에서 생기겠죠. 이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생성했던 main.py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프린터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est입니다라고 하면은 프린터 함수에 대한 설명들도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un이라고 하면은 이 콘솔장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ange라고 이용을 해서 또 결과 값들이 제대로 나오는가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좀 빨리 쳐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또다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 반복입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런을 한번 해보시면은 또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코드가 이제 좋은 것은, 이 서비스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GUI로 예전에 제가 TK 인터를 이용해서 몇개 사례들 계속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곤 했는데, 그 TK 인터에서 사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코드들도 여기에서 이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코드이고요. 바로 이게 TK 인터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가 GUI를 생성을 할 겁니다. 자, 한글로 하면은 지금 현재는 좀 지원이 안 되고요.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TK 인터, 예, TK 인터 깨져나와요. 깨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버튼에서 이렇게 하나 좀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을 하시면은 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이렇게 또 하나의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TK 인터라고 하는 것이 GUI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라는 거, 그냥 라벨에다가 이제 텍스트 버튼이라고 하기 때문에 클릭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라벨에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GUI 화면들을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예,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콜앱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부 또 다른 설정들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근데 요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패키지 있죠. 요거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 설치하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뷰티풀 서프를 저는 검색을 할 것이고요. 뷰티풀 서프는 여러분들이 크롤링, 뭐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거할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자, 뷰티풀 서프 4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플러스를 하시면은 이 콘솔에서 이제 설치되는 그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Add Beautiful Soap 4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eautiful Soap 관련된 것들을 인스토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화면들이, 예,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웹 기반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신기하죠? 예,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도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로도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요. 아까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도요, 코딩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모바일 키보드를 이용한다면 뭔가 좀 힘들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다 된다. 예, 모바일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바로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럼 심심할 때마다 할수 있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이제 잘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그 다음에 만약 비용을 조금만 지불을 한다면은 많은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